요즘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공유 숙박업에 운영을 하는 분들의 법률 상담을 받게 되면서 어떤 점이 불법이고 어떤 점이 합법인지, 합법화의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막상 이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정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법적 쟁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합법화를 할수 있는가 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소유자, 즉 임대인 입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에어비앤비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허가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허가 기준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역 구청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부서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문화체육과로 연결됐을 때 담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담당과 알려달라고 하셔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신규 등록하려고 하는데 요건 등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린다고 하면 자세히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보면 여기 보여드리는 표와 같은데요. 당연하겠지만 완전히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에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에 따르면 공유 숙박업이 가능한 주택은 원룸, 오피스텔, 업무용 시설 제외한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가 조건을 포함해서 집주인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집주인 동의서가 없으면 아예 불허가 될 수도 있어요.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은 이웃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요. 주택 종류도 굉장히 까다롭게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이어야 되고 투룸이어야 하는 등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위 허가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요건 세 가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정말 외국인 상대로만 영업이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내국인 상대로 공유숙박 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우선 숙박업이라고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이 떠오르는데 일반 숙박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율되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체는 대부분 관광진흥업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공유숙박업체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국인 도시 민박, 한옥체험, 관광펜션, 농어촌 민박 등입니다. 이렇게 흔히 외도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법은 도시의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농어촌 민박업법은 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외도민법이 문제가 되시겠죠. 공유숙박업을 규율한 법 자체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법이기 때문에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숙박업소에 손님을 두고 내외국민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현재 내국인 상대로 운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현재로서는 불법이 맞습니다. 물론 일일이 내국인 외국인을 단속할 수는 없겠죠. 외국인이 내국인 프로필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소규모 운영업체가 내국인을 상대로 운영을 하는지 외국인을 상대로 운영을 하는지는 적발이 되는 쟁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현실적인 무리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피스텔에서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한 주거 형태는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만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서 아예 불법이 맞고 실제 적발 사례도 오피스텔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수 없는 건물이고 정말 쉽게 적발될 수 있으니 꼭 목적에 맞는 건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적발 시에는 최근 개정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최근 개정돼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처벌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걸 보고 계속하다가 내가 걸리게 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오피스텔에서 오랜 기간 에어비앤비를 여러 개 운영을 하면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번 경우 혹은 이제 한번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경우 개정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업의 합법화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시기이고요. 만약 기소가 되었다면 처벌의 수위가 궁금하실 텐데 벌금은 부동산 면적, 형태, 장소, 기간에 따라 다 다르고 운영 기간이 몇 년 차이나 수입이 몇 천만 원 이상으로 거리가 크나 이것을 다 보기 때문에 재범이시거나 하다면 자제하시지 마시고 법률적 도움을 받아버리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분들의 질문은 대부분 임차인이 말도 없이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나중에 발견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후 대처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내용 중에 임대인 사전 동의 없는 전대는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방을 임차하실 텐데 표준 약관에 무단 전대 불가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전대
임대차 계약 사실 때문에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로부터의 퇴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문구가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운영하지 말 것을 그냥 통지해보시고 통지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니까 염려는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임대차 계약에 전대 가능의 문구가 있더라도 단순한 이렇게 일시전대, 친구에게 몇 달간 빌려줬습니다, 이런 일시전대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목적의 사용에 해당하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 및 퇴거 청구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해지의 의사표시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구두, 문자, 서면으로 다 가능하니 나가주세요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시면 임대차 계약 관계가 해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해지 의사표시를 했을 때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부당한 주장을 하며 버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대신 부당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첫째, 임차인 A는 임대인인 나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인도 청구와 둘째, A는 나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된 날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는 날까지 월 얼마를 임대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불법인 공유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물에서 퇴거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불법 숙박업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임차인이 이럴 때 지금 협박을 하시는 거냐 나올 수도 있어서 많이 걱정하세요. 그런데 협박죄란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는 죄라서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고소나 고발하겠다는 정당한 행위가 곧바로 협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 실제 고발의 의도보다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 외 그냥 법에 따라 고발하겠다 정도만 건의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앙전신문고에 불법 숙박 신고가 일원화된 창고가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불법 공유숙박업 증거는 꼭 캡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데 민사소송 등으로 추후 법정 관계가 되게 되면 그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단 임대차가 발각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상계를 처리하니 이 경우에도 손해가 있다면 상계하시고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미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이거나 보증금보다도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해를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집이 상했어도 일반 임대차에 비해 명백하게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유숙박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녀서 집이 빨리 상한 것 같다라고 느껴도 원래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크고 명백하고 누가 봐도 이 정도의 손상은 일반 임차인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한번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시는 임대인이나 혹은 걱정되시는 임대인이 계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일단 집을 내놓을 때 명시적으로 저희는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은 안 받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예방이 됩니다.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몰래라도 운영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시면서 특약사항의 문구를 몇 문구 더 넣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물로 관련 수익을 취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일금 500만원을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등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문구를 넣는 것 자체로 예방이 가능하고 나중에 법률상 다툼이 생겨도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에어비앤비 운영을 할 경우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오히려 좋아하시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내가 혹시나 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요, 만약 공유숙박업을 하겠다는 임차인을 내가 허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일단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불법 숙박업을 묵인해 주시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원상회복 특약이 있느냐입니다. 원래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에 임차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아예 더 구체적으로 특약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목적물 A, B 파손 시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제 특약입니다. 임대인이 괜찮다고 해도 주위 거주민들이 싫어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내보내시
되면 임차인이 나는 임대인 동의 받아서 들어왔다고 버티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올 시 해제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특약이니까 꼭 한 문구라도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에어비앤비라는 특징적인 공유 숙박업 관련 법적 쟁점을 운영자와 임대인 각각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막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법리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대입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관련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해주세요.